Thank you.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과 즐거운 일자리 쟁취로 부평리 체제를 타파하고 2천만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오늘은 현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투쟁의 주체로 최일선에서 공모하는 단위노조 대표자들과 함께 민주노총의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단결을 얘기하고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과 노동권 저하를 현장에서부터 빈틈없이 막아내고 전체 노동자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표하여 투쟁을 선포한다. 5월 10일 자본과 기득권 세력인 국민의힘 정권이 출범한다. 곧바로 반노동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경총이 1순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혁과 무력화를 건의서에 올리고 있다. 노동법 개혁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전방위로 거세어질 것이다. 노동시간을 사용자 마음대로 정하여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일을 시키고 착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혁하려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권의 근간을 흔들어 저임금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시간제 확대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반노동 정책들이 속속 되살아나올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탄압하고 파괴하려는 공작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단호히 맞서왔다. 윤석열 정부가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반노동 정책으로 나간다면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불평등 양극화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주거권 보장,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등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사회 불평등은 일자리, 노동권, 자산, 사회복지, 기후위기, 디지털을 조언하면서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이러한 불평등체제 청산을 시대적 과제와 목표로 규정한다. 비영규직 철폐와 전태일리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불평등 체제 청산을 위한 사회 공동성 강화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없는 질 좋은 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으로 소득 불평등을 타파하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체제를 바꿔내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할 권리, 이 시대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투쟁.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잠재교섭 제도를 위한 입법 쟁취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고용불안, 저임금,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상시 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중심의 산업전환, 의료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단위노조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로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지금부터 민주노총 대통령하고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투쟁의 낯이 올랐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노동계급의 힘을 믿고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2022년 투쟁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자 결의입니다. 버스 자본의 방망과 울산시의 무책임한 해고 방치로 아까운 이용주 조합원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의, 이용주 조합원의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모두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사랑스러운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동지들 반갑습니다. 2022년 힘찬 투쟁의 의지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시작! 전국 곳곳에서 오늘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대표자 동지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새 정부를 향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요구를 밝히기 위해 모였습니다. 2022년 투쟁의 포문을 열고
민주노총의 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는 코로나로, 가계부채로,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 이명박의 사면에 이어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안보 논쟁, 인사권 다툼만 가득합니다. 집무실 이전의 목적은 국민 소통인데 집무실 이전의 기준은 군대의 안보가 되어야 합니까? 세계 최악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 여가부의 해제란 말입니까? 기다렸다는 듯 경제단체를 만난 결과가 재벌 대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고 산재 사망의 면제료를 주겠다는 것이란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포장된 재벌 퍼주기가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은폐된 자본 내몰리기는 극단적 양극화로 자살률 1위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무책임한 중대재해가 노동자들을 죽였습니다. 해고의 자유와 규제의 완화가 비정규직 천지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길을 가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의 임금을,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강요하며 죽음마저 받아들이라는 선전포고에 맞서 민주노총은 당당히 투쟁으로 나섭시다. 맞서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강행에 우리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으로 맞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적폐, 우리는 민중들의 총궐기 투쟁으로 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촛불 배신에 우리는 총파업 투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 없는 노동권과 안전하고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듭시다.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전태일의 외침을 실현합시다. 산업전환, 디지털전환, 기후위기를 마주한 우리에게 노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정부가 책임지고 늘려야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노동시장에 정부는 당근이 아니라 채찍과 몽둥이를 들어야 합니다.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노동권과 제일 좋은 일자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돌봄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우리 민중의 삶도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의 눈치나 보며 전쟁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야 한반도 평화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동지들, 투쟁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들어줍시다.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무기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합시다. 좋은 일자리를 쟁취하여 불평등 양극화 비정규직 세상을 끝장냅시다. 한반도 평화와 공공성의 확보로 모두의 생존을 쟁취합시다. 노동자가 앞장섭시다. 민주노총이 나섭시다. 투쟁! 투쟁! 고맙습니다. 전국 건설 노동조합 기계분과 위원장이면서 부위원장 송창.
산업입니다. 보건의료 노조 경기본부 성남시 의료원 지부 지부장 이남희입니다. 저는 전국 산후금융 서비스 노동조합 신한카드 지부에서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서비스은행 서비스 일반 노조 배달 플랫폼 지부 배민지의 부시회장 이성희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이런 구조가 결국은 저희들을 줌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사회적 필수 노동자이고 지금 철학인리자가 100만이 넘는데 배달 노동자가 없으면 그 사람들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알려져 온 것은 오토바이는 거리의 무법자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미각도 후각도 많이 잃다 보니 식사가 더 맛이 없게 느껴지셨고 그냥 뭐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개개인의 입맛을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좀 안 해주실 때는 좀 많이 억울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현장에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데 사업자가 있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로서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있다고 세금 계산서를 끊습니다. 저희들은 건설회사에서 부풀리게 끊어서, 부풀리게 왜 끊어야 되냐, 끊지 않으면 일을 안 시켜주니까. 이 카드 수수료가 계속해서 인하되는 바람에 카드사들이 적자 이런 수익을 보다 보니까 비정규직 인원들을 크게 줄였습니다. 한때 카드 모집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까지 숫자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숫자가 8천 명대까지 줄어들 정도로. 노동자가 살기 좋아야 우리 사회가 또 나라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일하다가 죽기 싫습니다. 왜 건설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죽어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저희들 제정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처벌법뿐만이 건설 현장에서 요즘 사고가 더 안 일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금융산업의 발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고용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제대로 된 정책들을 펼쳐나가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죽음까지 내몰리는 그런 위협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폐쇄된 규제와, 그리고 도로 위에서의 저희가 이륜 자동차로서 배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푼을 더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일한 만큼 본인의 삶을 유지하고 행복을 위해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거 보수 정권 했던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면 우리 산후금융 노동자들은 분연히 투쟁에 머리띠를 묶을 것이라는 부분도 확실히 밝히는 바입니다. 어설프게 날리던 어퍼컷 우리 건설기계단 노동자들이 힘있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어퍼컷을 날려주겠습니다. 쫄지 말고 나갑시다. 당당히 나갑시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투쟁!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투쟁!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을 위해 투쟁!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안전배달제 도입하여 안전한 배달 세상 만들자. 투쟁! 네, 뒤쪽에 앉아 계신 동지들 위해서 깃발은 양 옆으로 바깥쪽으로 빠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지들, 봄이 왔습니다. 계절의 봄은 왔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계절은 오히려 더 추운 겨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봄을 앞당기는 것, 우리의 투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2022년 투쟁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오늘은 대회 취지에 맞게 모든 발언은 현장 대표자분들께서 하실 예정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절절한 목소리, 또한 투쟁의 결의와 각오를 밝히는 현장 대표 발언, 첫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 영남대 부르쟁 분회장 고나운 동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자 영남대 분회장 권호곤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윤석열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한다. 대학 강사의 고용을 보장하라. 1919년 8월 1일 국회 교육부 대학 강사단체가 합의하여 그동안 대학사회에서 불평등과 차별의 대명사였던 대학 강사들에게 신분보장,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기준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강사들은 법적 교원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국고보조를 통해 방학 중 4주의 임금과 주당 50수 이상의 강사에게 퇴직금이 적립되며 3년간의 임용 절차가 보장되었다. 대학 강사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대학은 무자비한 강사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었고 무수한 동료들이 해고되었다. 강사법 개정 3년이 지나는 금년 9월 강사법 2기를 맞아 대학 강사들은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고의 칼바람 앞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지방대 위기라는 이유로 그리고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대학은 교육과정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졸업학점 축소를 기획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며 강사회부를 통해 교수 강사 대학원생이 라는 대학 교생부자 집단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약은 빗나가다 못해 부재한 수준이다. 오직 눈에 띄는 것은 AI 교육이니 코딩이니 하는 기술교육 강조가 핵심이다. 이것은 풍선 효과를 가져와서 인문사회학 분야의 기초학문을 경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선인은 고등교육공학의 공약에 편승하여 대학들이 강사 구조조정의 칼춤을 출까 그렸다. 대학 교육이 개학되면 인간교육과 기초교육을 망치고 강사 해고를 부채질할 수 있다. 학문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대학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대통령 인수에게 바른다. 교육이 미래다라는 명제를 유념하고 학문의 다양성과 대학 생태계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기득권과 자본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섣부른 대학 개학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속히 교육다운 고등교육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해고를 통한 개혁은 결코 혁신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학생을 교육하면서 대학에 기여해온 강사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지켜주기를 바란다. 저희 한국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오늘 여기 모이신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들과 끝까지 좋은 일자리 고용 안정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네, 발언하신 동지의 발언을 요약해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시는 피켓을 높이 들고 구호를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중단하고 폐학 공공성 강화라! 비정규직 제도 폐지하라! 사회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 체제 교체하자! 두 번째 현장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해고와 비조계지 없는 세상을 주제로 공공운수 노조, 철도 노조, 코레일렉트스 지부, 정명재 지부장 동지,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 노조, 톨게이트 지부, 도명아 지부장 동지 두 분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고 인원이 방해하는 위반, 45조 등 위반으로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동법제 80조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집시법상 해산 명령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국철도 노동조합 코리엘레톡스 지부 지부장 정명재 투쟁으로 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공기업 자회사 코리엘 자회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 정명재입니다. 주최자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 때 공결선언할 것을 요청하였고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면서 자진해산할 것을 자회사를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공공부문이 자회사로 정착화시켰습니다. 그 전에 5년 전에도 저는 자회사였고 10년 전에도 자회사 무기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9,160원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시간금입니다. 11년차 영무원이 받고 있는 시간금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런 정책도 비전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현장 인력이 없습니다. 안전 인력이 없어서 1년에 365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여 공공기관의 동기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제왕적인 기재부 권한을 폐기하거나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아 임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원도 올릴 수 없습니다. 연봉 1억을 받는 노동자가 2% 올리거나 자회사 노동자도 2% 똑같이 받아야 되는 이 상황에 점점 격차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상시 지속 업무 직접 고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인 이 용역 자회사 그리고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취업의 문은 청년들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늘구멍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 바늘구멍을 만든 게 저희 노동자가 아니라 기존 정부와 새로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늘구멍을 큰 대문으로 바꿔서 청년들이 행복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그 문을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단위노조 대표 지부장이긴 하지만 선봉에 서겠습니다. 제 차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주 120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을 철폐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차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3월 10일부터 저는 투쟁의 현장에 나섰고 벌써 인수위에 3번, 4번 쳐들어왔습니다. 언론노조가 천병 역할을 한다고 윤석열이 얘기했습니다. 언론노조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천병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고릴레스웍스 지부 넘어서 공공부문 민주노총 참여한 동지들 모두 함께 합시다. 저희 5월 28일 파업을 조직하겠지만 저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참석한 동지들을 믿고 먼저 천병 역할을 할 테니 그 길에 같이 투쟁합시다. 같이 싸워서 같이 이겨냅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집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반갑고 좋습니다. 여기 모이신 동지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털게트 지부장 도명합니다. 투쟁! 단결 투쟁으로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쟁취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우리 업무와 임금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내부적 갈등으로 현장은 안정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결 투쟁으로 2019년 한국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고 기풍을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저희는 역대 정부와 자본이 만든 간접 고용 시스템의 비인간적 반도덕적 폭력을 폭로하고 우리가 옳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자해사 전환이었고 법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반노동적 잣대를 들이밀어 1,500명의 수납원을 집단해고시켰음을 알렸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이 극단적 양극화, 비정규직의 근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세상에 알렸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과 임금 차별 사회에서 노동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렸습니다. 갈등과 분열도 투쟁을 통해 단결했고 탄압과 해유, 거짓 선정도 투쟁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단일한 목표를 세우고 분열하지 않고 투쟁한다. 단결해서 투쟁하고 투쟁하며 단결한다는 깊은 확립은 톨게이트 투쟁이 남긴 최종 결과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스스로 촛불 정부라 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란 듯이 노동자 민중을 배신하였고 새로운 대통령은 이미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으려고 합니다.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지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투표하는 것 말고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입니다. 보수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노동자 민중을 떡주무르듯 주물러가며 통제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형식일 뿐 알맹이는 반노동, 반노조, 반민주, 반통일입니다.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산길을 간절히 소망하고 결의합니다. 우리가 뭉쳤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 힘으로 무엇이든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결해서 투쟁하고 투쟁하며 단결한다는 기품, 우리가 울타에서 우리가 한다로의 전환, 저는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결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기조로 산길을 제안드립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결해서 투쟁하고 투쟁하며 단결하자. 인사에서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주활동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다 비정규직 철폐투쟁, 299명을 넘는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 밀집해서 불법 집회를 진행하며 감염병 확산을 감사합니다. 8월 5일 시인 도동지기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찰 당국에 경고합니다. 집회 방해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선 후보들이 만 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으면서 유세하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동지들, 우리가 힘차게 집회를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내면서 경찰에게 함성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성 시작! 하나 되었어.
자본 세상 변한 것은 하나도
경배의 주님 길 바뀐 채 일어난 나는 악랄한 노동업과 괴통을 차별과 착취 일하고 일해도 가난이 지는 이곳은 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 돼야 해 우리는 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 돼야 해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 돼야 해 우리는 더 함께 같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우리 단위노조 대표자 동지들이 선봉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 어둠의 시대, 자본의 시대를 끝장내는 투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간 감염병을 핑계로 저들은 우리 노동자 민중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억눌러 왔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도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더욱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들어 갑시다. 투쟁! 자, 손피켓 잠깐 놓고 우리 강하고 당당한 팔뚝질로 민중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허리 곧게 펴고 당당하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깃발 춤춘다 돌아줘라 민중아
겁나게 되시죠? 에? 앵콜 없어요? 네, 힘찬 문화공을 펼쳐주신 문화활동가 동지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대사 순서입니다. 불평등 체제에 맞서 함께 힘차게 싸울 동지입니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재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자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 특위장을 맡고 있는 김재하입니다. 투쟁! 역시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 말은 작년 10월 20일 서대문 로타리에서 성사된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민주노총 동지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함께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들이 하나같이 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계엄으로 숨이 턱턱 막힌 작년 하반기 상황에서 민주노총 동지들이 앞장서 그 활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민주노총이 열어젖힌 그 길을 따라 농민들이 나섰습니다. 빈민들이 나섰고 중소자영업자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서대문에서 동대문에서 열어젖힌 그 투쟁은 마침내 여의도 광장에서 민중총궐기 투쟁까지 그리고 연대 전선조직인 전국민중행동을 출범하고 작년의 투쟁을 성과있게 마무리했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부글부글 타는 이 속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때 오늘 또다시 민주노총을 책임지고 있는 단위노조 대표자 동지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2,500만 노동자의 요구이자 이 땅 절대다수 민중들의 요구입니다. 이 시대의 전입니다. 그래서 농민, 빈민, 청년학생, 그리고 여성, 그리고 이 땅의 자주와 민주평화를 원하는 모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시민사회 진영은 오늘 단일노조 대표자 동지 여러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조합을 혐오합니다. 민주노조를 배제하고 탄압할 정권이 될 것임은 확실합니다. 입만 벙긋하면 말하는 규제협파는 재벌의 무한 탐욕을 다 풀어주자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분석하고 예측할 일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공약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 정권, 반민중 정권, 반민족적 정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노동자 민중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재벌과 미국을 위한 정책의 실현에 있어서는 매우 빠르게 진행할 것이며 여기에 정하는 노동자 민중은 세력들에 대해서는 폭력적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소 표차의 당선자다. 취임 이후 국정수행을 잘할 것 같다라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긍정 전망은 50%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79.3%,
박근혜 65%, 문재인 75%에 비하면 대통령의 취임하기도 전에 50% 이하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대통령이 윤석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임도하기 전에 이 정도의 지지도에다 반노동 정책에다 불통으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은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으로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최고의 보수반동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여 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어려울 때마다 전체 노동자 민중의 앞장에 서서 투쟁의 길을 열었고 노동자 민중의 전체 힘을 모으는 연대전선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민주노총을 꼭 집어서 비난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민심의 지지를 받는 요구이고 민주노총의 투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운운하고 악마화하고 고립시키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노동자 민중들은 더욱 강고하게 연대투쟁하고 연대전선의 폭을 넓게 넓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투쟁으로 탄압의 영을 뚫고 민중연대전선으로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고립시켜야 합니다. 엊그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동지의 주제로 전국민중행동과 참여연대, 경실련, YMCA 여성단체 등의 대표단들과 집담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노동자 민중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권에서 살 길은 연대하고 손잡고 투쟁할 길이라는 것을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집회입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오늘 집회는 3월 9일 대선 이후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주고 앞길을 밝혀주는 투쟁입니다. 전국민중행동과 여러분들 뜻을 함께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언제나 동지 여러분들 투쟁 지지하고 성원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집회 전 국민에게 힘을 주고 방향을 밝히는 오늘 집회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민주노총이다. 불평 지지 지지한다.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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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 돼야 해. 우리는 더 세지고.
동지들 추우십니까? 괜찮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우리 동지들이 직접 참여하는 순서입니다. 공동행동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피켓티에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할 여러분들의 요구안 다 작성하셨습니까? 네, 그럼 작성된 요구안을 다 핸드폰 있으시죠? 다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모두 다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영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안을 셀카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셀카 각도 아시죠? 자, 멋지게 45도 각도로 셀카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찍은 셀카를 단위노조 단톡방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 올리는 것이 공동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쁘게 셀카를 찍으시고 각자 단위노조 소통방에 이 셀카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한번 깔아주세요. 네, 동영상도 찍으셔도 됩니다. 동영상도 올리고 나 민주노총 단위노조 피크전 결의대 왔다 이렇게 우리 조합원들한테 인증샷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쑥스럽지 않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셀카를 찍어서 단위노조 소통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셀카를 찍어서 조합원들에게 인증샷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요구를 파도에 담아서 윤석열 인수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켓을 높이 들고 파도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타기 순서는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크게 지르고 앞대열부터 파도를 쭉 타고 마지막에 가셔서 다시 돌아오는 파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피켓, 이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이 빨간 부분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네. 카메라에 잘 찍혀야 되니까요. 자, 그럼,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보장하라! 함성! 아, 파도타기 시작! 네. 파도가 제대로 안, 지금 안 타졌어요. 앞에서 보니까. 중간중간 듬성듬성 자리가 비었습니다. 예, 아까까지 연습이었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호 외치고 함성하고 와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대표자 동지들부터 시작하면 되시겠습니다. 차별 없는 노동권, 제일 좋은 일자리, 쟁취하자! 자, 뒤에서 한번 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존경 재장 동지 빈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현대철 비정규의 제장 이명령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오늘 제가 바로달 꼭지는 불법 파견과 그리고 위험화 외주화를 반대하는 안전한 일자리 두 꼭지로 동지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철 사업장은 불법 파견 사업장입니다. 21년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였고 직접 고용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후로 현대제철은 직접 고용을 할 대신에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행정소송으로 맞서면서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수사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을 보면 19년부터 약 40여 건인데 공정위, 검찰, 지자체, 고용노동부로부터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등은 모두 납부하면서 불법 파견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정부를 상대로 반정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년부터 시작된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를 하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불법 파견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정부 시정명령과 법원 판결이 산하청 노동자들의 편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냥 두지는 않고 다급한 나머지 일명 자회사를 설립하여 폭력적으로 불법 파견의 흔적을 감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진 공장에서 벌어진 53일간의 총파업 투쟁은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은폐하게 한 수단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것에 맞서 직접 고용 투쟁으로 맞섰고 현대제철 자본이 불법 파견을 계속하여 새로운 고용 형태 즉 자회사를 통해 중간 착취를 대대손손 하리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지금도 당진 공장에서는 공정 재배치라는 미명 아래 자회사 입사를 거부하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공정을 송두리째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는 폭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혀 생소한 업무에 안전대책 없이 배치된 산하청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부 명령과 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현대제철의 의지를 확인한 이상 투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전면 파업과 부분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 후보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108회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상식을 전제로 합니다.
상식이 서는 사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현대제철은 죽음의 공장으로 일컬어집니다. 지난 3월 2일과 3월 5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과 예산 공장에서는 50대 한 분과 20대 젊은 노동자분이 사망했습니다. 당진 공장 중대재해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난간도 설치하지 않았고 위험 업무에 2인 1조 작업 배치를 하여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곧 현대제철의 안전대책 개선은 말뿐인 거고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중대재해 사망 시 최고 경영자를 구속 처벌하여야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윤이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보장이 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생산에 투파해 벌어지는 사망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하나의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편제되어야 합니다. 그 답은 산하층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그 해결책입니다. 현대제철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을 훨씬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위험한 업무에는 주로 산하층과 외주 용역이 이를 담당합니다. 당연히 현대제철은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미흡하거나 아예 건너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현대제철의 상품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안전대책 수립과 방지대책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산하층 노동자들은 설비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지 못해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습니다. 산안법에도 형식적으로 산안보건위를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산하층 노동자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권한이나 명예감독관 제도는 하청 노동자들에겐 없습니다. 현대제철이 산하청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와 위험 업무는 주로 산하청이거나 외주 용역인데 아무런 권한이 없다 보니 늘 불안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건불 10년이라고 합니다. 건불 10년 옛말입니다. 건불 3년이 요즘 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임덕 그리고 파쇼 정권 탄핵의 역사를 보면 결국 생산의 주역인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발전의 주체로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네. 불법 파견 투쟁 반드시 승리해서 불평등한 대한민국 반드시 교체하는 투쟁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투쟁! 힘찬 발언을 해주신 이정명, 이병영 지회장 동지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지근식 순서입니다. 동지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의식은 깃발과 요구한 행진입니다. 중앙으로 깃발이 들어올 텐데요. 양옆으로 돌려서
깃발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깃발은 총연맹 깃발이 가장 앞에 서고 함행조직 깃발과 산하조직 깃발이 두 명씩 서서 행진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민주노총의 13개 요구안을 윤석열 정부에 제출하는 13개 요구안 프랑이 그 뒤를 따라 무대 중앙으로 가로질러 행진하겠습니다. 투쟁의 선봉 민주노총 깃발 따라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앞장서서 2022년 투쟁 승리로 전진합시다. 깃발 행진 시작! 상천에 산맥도 꿈틀 바다도 꿈틀 해방은 저편에 힘의 증폭로 차별 없는 노동권 즐거운 일자리 정체다 산마모 창조 아지랑이 꽃 노래한다 해방이여 실업과 소득의 감소, 자영업 위기,
부채는 역대 최대인 1800조를 넘어섰다. 불평등 체제는 공고해지고 부채로 쌓아올린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어버렸다.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5인 미만 노동자들을 비롯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은커녕 사실상의 노조할 권리와 사회안전망도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기 오직 자본의 이윤추기만을 위한 전방위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고 앞으로 몰아칠 거대한 해고 쓰나미의 불안에 떨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라 놓더니 정부 통계상으로도 최대치 800만, 실제로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또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버렸다. 중대기업처벌법 재정개혁지만 여전히 폭발사고, 붕괴사고, 과로로 노동자는 죽어가고 있다. 끝이 안 보이는 불평등 양극화. 새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5인 미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기후위기 산업재편으로 인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해결, 1000만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교통, 에너지, 금융, 언론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민중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반중, 반북 적대, 미국 패권 줄서기가 아니라 세계와 한반도 민중들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신기업 규제 완화로 재벌 대기업들과 한 나이를 구축할 것이 아니라 2000만 노동자들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 한 나이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새 정부가 말하는 국민 통합이며 진정한 소통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의 3대 핵심 과제와 13개 정책 요구안을 적극 반영하고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노동정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화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과거 역대 정권처럼 반노동, 반민중, 불통, 형태를 답습한다면 2000만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거대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참가하신 대표 동지들 함께 읽겠습니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현장에서부터 조합원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아안고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3월 24일 민주노총 투쟁 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오늘 작성하신 요구안은 선별별로 모아서 민주노총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인수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민주노총과 함께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단체에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가지고 저희 수색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내 말씀입니다. 각 시내 군들은 한 곳으로 모아주시면 저희 민주노총
사무총 동지들이 한 번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들은, 쪽지들은 한 번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착용하신 쪽지는 각자 현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쪽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각 현장에서 투쟁을 전개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